예, 환자 아세요? 세무사무소. 이렇게 여기다가 호흡을 탁 들이마셔가지고 다시 한 번, 다 들이마셔가지고, 시작. 기운이 없네. 기운이 없대. 다 에너지가 소모돼가지고. 기운이 없었어. 아, 그래요, 그래요. 우리 기 마사지 한번 더. 기 마사지 웃음. 자, 기를 못 살게 구시면 또 몸이 건강해져. 반쪽 이거 봐봐. 한번 하고 해. 하고 해. 하고 먹어. 반쪽 눈 자, 기 마사지 한번 하고. 자, 쭉쭉 늘어주세요. 아유, 난 기가 아파. 자, 아프다는 거 자주 안 했다는 거예요. 자, 이렇게 쭉쭉 늘어주면서. 자, 마지막으로. 아우, 나 기 아파. 자, 기가 아프면 자주 마사지 해주세요. 통안 해졌죠? 기 마사지. 자, 저는 자주 합니다. 기 구멍에다가 이 손가락을 넣어서 제가 하나, 둘, 셋 하면 팡! 빼는 거예요. 팍! 하고. 또 같이 세면서 하나, 둘, 셋할때 같이 하는데 요거를 10번 하겠습니다. 10번 하면 기가 잘 안 들리시는 분도 청력이 좋아져요. 아쉽죠? 제가 따라서 합니다. 너 늙으면 귀도 안 들리잖아. 그러니까 그래서 청력이 좋아지도록 이걸 해주면 좋아요. 자, 쭉 놓고 하나, 둘, 셋. 하나, 둘, 셋. 하나, 둘, 셋. 하나, 둘, 셋. 다섯 번. 하나, 둘, 셋. 여섯. 하나, 둘, 셋. 하나, 둘, 셋! 하루에 한 번씩 해줘. 하나, 둘, 셋! 하나, 둘, 셋! 여덟이나요? 좋다. 하나, 둘, 셋! 아홉! 하나, 둘, 셋! 열 번! 했어요? 지금! 좋은데? 어때요? 좋아. 너무 좋아요. 기관이 너무너무 푹 열렸어요. 이렇게 열 번씩 10회! 10회 정도 해주시면 기가 어마어마하게 잘 들리고 나이 먹어도 귀가 안 들리는 게 없어지죠. 그래. 귀가 어두워지는 게. 그리고 귀가 지금 안 좋으신 분도 이걸 계속하면 청력이 어마어마하게 높아요. 나이가 먹으니까 진짜 안 들리고. 그렇게 하시면 너무 좋아요. 집에서 한 번씩 해주면 좋겠어요. 이거는 진짜